안녕하세요. IWS 방송 김미성입니다. 자, 우리 가요계는 스타가 많죠. 그러나 저는 스타 중에 스타, 우리 혜은이 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모 방송을 보고 정말로 소식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은희 동생 사랑하고 미성 언니도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늘 건강하고 미성 언니가 언젠가는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은희 동생. 자, 이번에는 우리 가요계 마지막으로 나온 가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분은 일찍이 공예를 마스터했고 그 다음에 미술을 또 전공해서 마스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용실 원장님으로 계시다가 내 생애 마지막으로 노래를 불러야겠다 해가지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빨리 이 음악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버님이 아파 계시는데요, 딸이 방송에 화면에 나온 걸 보시고 많이 이렇게 병이 나으셨다고 그래요.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시고 딸을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의상을 입었을 때는 딸아 이게 이쁘다, 그 옷은 조금 이랬었지 않니? 하고 매니저 역할까지 해주시는 어머님도 건강하시고 아버님도 사랑합니다. 자, 귀염둥이 딸 우리 이쁜이 허영미 양의 노래를 듣기 전에 한번 제 옆으로 모셔보겠습니다. 허영미 씨 안녕하세요. 네, 요즘 기분 좋으시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칭찬을 해주신다고요. 아, 네. 네. 아빠가 많이 아버님이, 나오셨다고. 네. 네.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네. 아, 우리 딸 축하한다고 어이구. 열심히 하라고 그러셔서 네.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의상을 입고 나오시면 네. 그렇게 이제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데 네. 고마운 마음. 네. 엄마한테 인사만. 세련되셔서 네. 오늘도 나간다고 그랬더니 네. 이 목걸이 아유. 하고 나가라고 엄마가 주셨어요. 세상에 저렇게 이쁜 네. 엄마, 나도 미성이도 엄마 따라하면 안 되죠? 네. 네, 우리 방송은 이렇게 네. 정말 정감 있고 부모님들이 딸들을 위해서 칭찬을 해주시고 아프신 분들이 계시면 그 소식을 팬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행복하시겠어요? 네, 너무 행복해요. 그렇죠. 네, 저희 부모님 네. 생각해서 네.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요. 아유, 네. 진짜 하세요. 근데 네. 다 이렇게 세 곡을 받으셨는데 네. 몰라요. 그리고 위로 네. 그리고 나는 멋진 여자. 여자야. 너무 잘 받으셨어요. 네. 이 곡이 누구 곡이죠? 박웅 대표님 곡이시고요. 네. 네. 그리고 정원수 선생님 작곡이세요. 네. 그리고 작사는 네. 박웅 기획 네. 사장님. 네. 근데 정말 노래 잘 불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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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팬 여러분들이 빨리 이제 몰라요 위로 네.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 네, 두 곡을 청해 듣기로 네.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엄마가 이렇게 컨셉을 또 해주셨는데 의상 오늘 정말 잘 입고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허영미 양이 불러드립니다. 본인의 노래죠. 몰라요 그리고 위로 두 곡 들으시겠습니다. 후후. 몰라요 몰라요 정말 몰라요 난 하지 않으면 몰라요 여자는 여자는 언제나 속삭여줘야 알아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당신의 사랑을 몰라요 몰라 몰라요 몰라 몰라요 정말 몰라요
들으시고 아버님 엄마가 좋아하시는 허영미 양이 불러드립니다.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아무 말도 아니면 몰라요. 사랑은 사랑은 언제나 속삭여줘야 알아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당신의 사랑을 몰라요 몰라 몰라요 몰라 몰라요 정말 몰라요. 말로는 하지 못해도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그 말은 싫어 정말 날 싫어 그런 사랑 나는 몰라요. 말로는 하지 못해도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그 말은 싫어 정말 날 싫어 그런 사랑 나는 몰라요. 그런 사랑 나는 몰라요. 네, 몰라요 들으시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집안에 이제 남편 되신 분께 그리고 딸 같은 아들이 있어요. 위로의 말씀. 자기가 노래를 너무 블루로 나오니까 같이 식사를 많이 못해서 노래로 달래드립니다. 위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못해도 뭐 어때요. 당신 곁에는 내가 있어. 그 어떤 말로 위로할까 그 어떤 글로 달래줄까. 제부씨 이렇게 허영미씨는 열심히 노래하고 있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위로 되세요. 조그만 실수 괜찮아요. 조그만 욕심 괜찮아요. 조금 못해도 뭐 어때요. 당신 곁에는 내가 있어. 그 어떤 말로 위로할까 그 어떤 글로 달래줄까.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당신을 위로해줄까. 울지 마요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영미 씨. 자, 정말로 이제 재부 씨가 이제 이 방송을 이제 보시면 저렇게 가서 열심히 하고 위로의 노래를 나한테 또 딸 같은 아들한테 들려줬구나 하고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요즘 뭐 팍팍 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재부 씨, 네, 네, 건강하시고 네. 딸 같은 아들, 네. 딸 같은 아들도 이렇게 의상 보고 이쁘다고 했다며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우리 재부 씨 너무 감사해요. 마스크 꼭 쓰고 다녀라. 그리고 잘 갔다 빨리 오라. 이 말 한마디가 우리 정말 허영미한테는 큰 정말로 건강의 말씀이 아닌가. 오늘 어쩐지 나를 만나면서 싱글벙글 막 난리가 났더니 재부 씨가 그 말 한마디에 네. 그냥 피곤이 싹 풀리죠. 그럼요. 네. 여보 사랑해. 당신 사랑해. 뭐 염회장 사랑해. 뭐 그렇게 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아프지 말고 네 그리고 우리 아들 하는 거 잘 되고 우리 가족 모두 화이팅! 화이팅! 네 그런데요 지금 영미 씨는 몰라요 팬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말하겠지만 제가 오늘 오다가 소식을 들었거든요 영미 씨 듣지 마세요 야 6월 18일 날요 봉사 대상을 탄대요 그때 이제 김미성이 트로트 나라에서 여러분들에게 속속들이 말씀드릴게요. 자, 영미 씨, 안 들었지요? 아, 네. 네, 네, 못 들은 척 하세요. 네. 자, 이번에는, 야, 맞아요. 정원수 씨가 나한테 그랬거든요. 딱 보는 순간, 허영미 씨를 딱 보는 순간, 너무 멋지더래요. 그래서 타이틀을, 나는 멋진 여자. 그러니까 노래할 때 딱 폼을 적었나? 네, 나는 그러게요. 멋진 여자. 정말 제일 멋진 것 같아요. 아유. 나이가 많아서 멋진 것 같지 않은데 선생님이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지요. 정말로요. 네네. 너무 멋진 여자는 어때요? 내가 가장 멋지다고 자부심을 갖고 이 노래를 항상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제일 먼저 받은 곡은 몰라요. 네, 몰라요. 두 번째 위로. 위로. 이제 네. 나는 멋진 여자야. 네. 근데 이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 곡 외에도 늘 우리 허영미 양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멋진 여자 부르기 전에 뭐 다음에 아까 뭐라고 조금 시상식이 있다는데 그때 시상 그 상을 타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인사하세요. 네. 네. 상 그렇죠. 받아갖고 와서 네.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허영미 김미성 김미성 트로트 나라 화이팅 하면서 세 번째 노래 나는 멋진 여자 부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허영미. 허영미. 김미성. 화이팅. 후후. 자, 우리 마지막 곡. 허영미 양이 불러드리겠습니다. 나는 멋진 여자. 들으시겠습니다. 나는 멋진 여자
속이